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여러 번 왔습니다만은 노지의 정말 성지입니다. 노지의 성지. 지금 여기 좌측으로 다리 건너가면은 좌측 우측으로 한 1km 정도 이상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코로나 때도 한 번도 막힌 적이 없는 곳입니다. 오늘은 우리 카페에서 왔는데 어느 쪽에 있는지 좌측으로 다시 내려가 봅니다. 지금 저까지 세 사람이 왔습니다. 한덕교 바로 옆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좀 이따 저녁 밤 되면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올려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늦은 밤에 텐트 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아지도 캠핑 왔습니다. 우리 강아지도 찍어주세요. 되게 얌전하다던데. 이게 뭐라 그랬죠? 제목이 두루치기예요. 배앙리 두루치기. 김치. 김치 돼지고기 두루치기랍니다. 근데 아주 좀 특이하네요. 세 번째요? 여기 조금 국물이 좀 많네요. 뭐 김치찌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저 고기도 필요해요. 더 좋아요. 알잖아요. 입맛 미각에 미각에 저 둔한 사람들은 이런 걸 생각해요. 아, 오로라 불멍 한번 해봐요. 지금 색깔이 바뀌잖아요, 점점. 색에서 파란색도 있고. 오, 색깔이 바뀌어요? 네. 저 푸른빛 나오잖아요. 오케이. 예. 세렌테에 이렇게 차박하는 친구입니다. 아주 솔캠하면서 아주 쏠쏠합니다. 자리가 한덕교에 오면 항상 이렇게 불빛이 아주 찬란합니다. 너무 멋지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차가 몇 대 더 들어와 있네요. 지금 아침 식사하시는 분들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우리 일행인데 추워서 아침에 시동을 걸어 놓고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입니다.
겨울에는 굉장히 요긴한 장치입니다. 여기도 우리 일행인데 여성분이 혼자서 이렇게 꼬리대 텐트를 이렇게 쳤습니다. 오늘은 인원이 여러 명 있어서 커피도 여러 잔 내려야 됩니다. 와 커피. 역시 강원도라서 좀 많이 쌀쌀하네요. 딱 닫으면은 밖에서 산 거하고 똑같아요. 이따가 일어나면 또 먹을 수 있게 또 한 잔을 더 내리겠습니다. 역시 또 세 번 내립니다. 아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갑니다.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쓰레기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가지고 갑니다. 오늘은 흥천강 줄기에 한덕교에서 캠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